안녕하세요.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여 간단한 게임 제작을 유니티를 활용하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강좌를 찍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김진우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커맨드 패턴에 대해 알아보고 커맨드 패턴 활용법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을 촬영하기 앞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 1편 OT 때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작업에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디자인 패턴을 설명드리기 위해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여 활용하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서 왜 굳이 이런 상황에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지? 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결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다시 강조드리자면 이런 식의 디자인 패턴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는 거지 반드시 이러한 상황에 100% 커맨드 패턴을 사용하라는 뜻이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커맨드 패턴이란 요청이나 간단한 작업을 객체로 바꾸는 행동 디자인 패턴입니다. 작업을 객체로 바꾸는 행위는 다양한 요청들이 있는 메서드들을 인수화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의 실행을 스택 또는 버퍼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실행, 취소할 수 있는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팩토리 패턴 실습 때 작성한 스폰 슈먼 코드를 다음 커맨드 패턴 UML을 참고하여 리팩토링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니티 에디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만들어둔 스폰 슈먼 스크립트를 열어주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이제 커맨드 패턴을 활용하여 기존에 만들어둔 스폰 슈먼 스크립트를 리팩토링 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네. 먼저, 스크립트 폴더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커맨드라고 바꾸겠습니다. 이제 커맨드 패턴을 만들기 위한 스크립트들을 생성하겠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행동들을 객체로 만들, 그러니까 concrete command 메서드를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들은 하나에 대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둔 스크립트들을 모두 열어서 수정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ispawn 커맨드 인터페이스부터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거기에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삭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로 바꾸겠습니다. ispawn 커맨드는 단순히 실행하는 함수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네, ispawn 커맨드 인터페이스는 이렇게만 만들어도 지금 상태로는 상관이 없으므로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두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폰 코스트 커맨드들을 다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폰 코스트 원 커맨드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 코스트 원 버튼들에 각각 하나씩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 스폰 슈먼에서 이것들을 이제 이 기능들을 수행했다고 하면은 이제 이 기능들이 스폰 코스트 각각에 대응하는 커맨드에서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앞서 만든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여기 커맨드에서 이 execute를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앞서 말했지만 이것들을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슈먼 팩토리를 선언을 해야 되고, 스폰 포지션 또한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복사해서 그대로 복사 넣기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좀더 여러분께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네임스페이스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execute 메서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저 저희는 이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 넣기만 하면은 스폰 커멘트 원 커맨드는 얼추 만들어졌고,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서 슈먼 팩토리와 스폰 포지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완성했으면 커맨드 스크립트는 완성이 되었고, 이것들을 나머지 다른 커맨드들도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커맨드들을 모두 캡슐화, 그러니까 다 모듈화를 시켜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기존의 스폰 슈먼 스크립트들을 이제 수정을 하면 됩니다. 먼저 이것들은 이제 각각 커맨드에 다 만들어 두었기에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 여기는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다시 PPT로 돌아와서 UML을 보시면은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인보컬을 거쳐서 커맨드를 이용해서 이스큐트들을 각각 콘크리트 커맨드에서 실행을 해서 이 실행된 것들을 리시버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한 액션을 취하도록 합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스폰 슈먼에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보커 스크립트는 따로 만들지 않을 예정입니다. 인보커를 주로 만들 때는 이제 뭔가 스택에 쌓아놔가지고 뭔가 명령을 취소한다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실행할 때 필요하지만은, 저희는 지금 단순히 그냥 버튼만 누르면은 즉각적으로 실행되게끔 할 거기 때문에 따로 인보커 기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서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폰 슈먼 스크립트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각각 콘크리트 커맨드는 앞서 만든 이 코드들과 콘크리트 커맨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리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크리트에서 만든 이 execute 메서드가 리시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를 이제 슈먼 스폰에서 마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던 이 버튼들은 그대로 두고 awake 문만 수정을 하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냐? ispawn 커맨드를 저희는 이용을 할 겁니다. 저희는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 두었기에 슈먼 팩토리와 트랜스폼을 넘겨줘야 되고, 여기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슈먼 팩토리 선언한 것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지금 커맨드를 하나 만드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것들을 또한 나머지 버튼들도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커맨드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커맨드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 버튼들을 만들었는데, 이 버튼들이 클릭이 되었을 때
여기 이스큐트가 실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트 1 버튼이 클릭됐을 때 Add Listener를 통해서 방금 만든 이 커맨드를 실행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execute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버튼들도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저희는 이 커맨드들을 이제 눌렀을 때 실행이 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만들었던 코드에 비해서 뭔가 굉장히 많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이 스크립트들이 많아지고 더 복잡해진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은 나중에 이 execute 함수들이 조건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 할 때, 그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기존에는 이 스폰 슈먼 스크립트에 이 각각의 커맨드들의 기능들을 다 여기다가 집어 넣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뭔가 다른 버튼이 추가된다고 할 때, 이렇게 더, 기능들이 더 다양한 버튼의 기능이 추가된다 했을 때, 코드는 더 길어지게 되고 더 복잡하게 됩니다. 또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버튼에 대한 것을 찾을 때 이렇게 각각에 맞는 버튼을 찾는 것보다 여기서 보는 것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것이 더 코드의 가독성이 좋아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당장에는 기존 코드보다 더 복잡해진 것은 맞지만은 일단 영상 끝까지 한번 보고 그래도 이 커맨드 패턴이 더 비효율적이다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때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여러분의 결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네, 이 코드들이 기존 코드와 똑같이 작동하는 예전에 만들었던 기능과 똑같이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트 1 버튼을 눌렀을 때 비용 1원짜리가 제대로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고 나머지들도 똑같이 잘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둔 것이 이제 execute, 이제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 만약에 if 내가 코스트가 갖고 있는 코스트가 더 많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것이 실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게 원래였으면은 이 스큐트가 여기서 다 실행이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좀더 명확하게 볼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네, 그러면은 마저 execute 메서드를 마저 작성하는 것은 추후 싱글톱 패턴을 이용하여 코스트를 전역적으로 관리하고 나서 다시 여기를 수정하는 시간을 거쳐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자르고 다시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기존의 코드를 커맨드 패턴을 사용하여 리팩토링 함으로써 게임의 버튼 클릭 액션이 더 유지보수하기 쉽고 확장성이 높아졌으며 유연해지는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액션의 복잡성이나 새로운 기능의 추가가 필요할 때도 전체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 이때 전체 시스템이라 함은 이 스폰 슈먼 코드가 수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커맨드를 만든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해당 스크립트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쉽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크고 복잡한 시스템이나 빈번한 변경이 예상되는 시스템에서는 이런 커맨드 패턴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지금 당장으로는 커맨드 패턴을 사용하게 되어
더 복잡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이후로는 현재 프로젝트가 매우 간단한 작업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아직 기능, 그러니까 익스큐트 메소드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복잡해 보이기만 할 뿐입니다. 나중에는 이것들을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는지 싱글톤 패턴을 다 구현한 이후에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다시 복습을 한 번만 다시 하면은 저희는 지금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 이 인터페이스는 코드, 이 커맨드 인터페이스에서 익스큐트 메서드만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상속받는 컨크리트 커맨드들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커맨드를 만들게 되었고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만들어서 스폰 슈먼에서 어웨이크 할때이 슈먼 팩토리와 스폰 포지션을 넘겨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코스트 1에 이제 눌렸을 때 호출이 될 메서드를 이렇게 등록하였고, 그것은 이제 커맨드에 있는 익스큐트 메서드를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시버 같은 경우에는 액션을 취한다 했었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지금 스폰 슈먼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버튼들을 각각 이렇게 객체로 만듦으로써 나중에 필요함에 따라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인보커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설명을 드렸고, 네, 여기까지가 커맨드 패턴에 대한 설명과 실습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싱글톡 패턴을 이용하여 점수 관리를 하고 시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